이제 음주운전의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했을 때그 사건이 어떤 뭐 가드레일을 박아 이제 혼자서 뭔가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제 들어와 있을 경우, 그러니까 이제 뭐 만약에 사람을 쳤다든가,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다루는 이제 취급하는 게 다를 텐데, 어떻게 다를까요? 사고 나는 경우는, 사실 사고 나면은 우선 경찰이 오니까, 그 경찰에 와서, 이제 그 사고를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먼저. 근데 먼저 어느 사고나 사고를 조사하면서 경찰들은 훈련을 받는 거는, 에어코허 아니면은, 마약이, 영향이 어떻게 있었나. 그걸 꼭 찾아야 먼저. 돼요. 찾는 것보다 꼭 조사를 해야 돼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고가 나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 오면 벌써 경찰들은 그거에 대해서 비상을 벌써 걸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냄새가 나면은 바로, 제가 얘기했듯이 그 Standardized Field Sobriety Test 같은 걸로, 바로 갈 수가 있어요. 이제 운전하면서, 사고가 나면은 우선 또 사고도 누구 탓인지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운전하는 거는 사실 운이 많이 있어야 돼요. 운이. 왜냐하면 운전하면서도 운이 안 좋으면 누가 와서 박을 수도 있고, 네, 그쵸. 운이 뭐 뒤에서 좋으면, 막을 수도 그렇죠. 있고. 운이 좋으면 박을 거를 안 박을 수도 있고. 네. 그렇지만 이제 술을 먹고 나면은 사고가 누구 때문에 사고가 어떤 간에. 그걸 벗어나서, 만약에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쳤잖아요. 네. 그럼 경찰이 와가지고 또 조사를 한다고요. 근데 저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만약에 술을 먹고 했었으면은, 제가 음주운전에 걸리는 거예요. 제 탓이 아니라도, 그 사고 탓하고 음주운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뭐, 음주운전 때문에, 운전을 제대로 못해서 사고가 났으면, 뭐, 그거는 좀 다르지만, 네. 아무 잘못 없이 음주운전에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본 것도 많고, 제가 검사 생활할 때도 그렇고, 이제 변호사로 생활할 적에도 그런 시츄에이션 꽤 많이 봤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음주운전에다가 플러스로 만약에 사람을 이게 이제 상해를 입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인 거군요. 그렇죠. 이제는 사람이 다치거나 음주운전 때문에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음주운전이라도 중범죄로 취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만 이제 취급하려면은 사실 시간이 좀더 필요하니까 그거는 이제 대강 그렇게 해놓고 네네. 하여튼 심각해요. 사람이 다치거나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러면 이제는 그냥 보통 DUI가 아니라 이제 felony로 봐야 돼요. 중범죄로. 중범죄는 감옥을 1년 이상 갈수 있는 범죄들은 다 중범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이 높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DUI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고 했는데, 이제 끝마치기 전에 마지막 권 변호사님의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실 음주운전이라고 보면은 할수 있는 말이 한마디밖에 없어요. 술을 드실 거면은 운전을 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쉽고 제일 간단한 솔루션이에요. 그렇지만 음주운전이 걸리면은 변호사를 사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예, 오늘도 많은 말씀, 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